나는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저는 상업권을 선택했습니다. 상무권이랑 저 앞에서 모든 사람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평등권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평등한 보호를 가질 권리를 갑니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민족,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의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평등권이 실제로 사례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차별을 할 때? 평등권이 실현되는 사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블록이나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들을 위한 오르막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등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쪽이 똑같이 판단해야지. 안 그런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평등권이 실현되는 것도 있지만 실현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 남녀차별. 남자와 여자는 모두 같은 사람이고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서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은 무조건 엄마가 해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으로 차별이 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장난을 치면 안 혼나고 넘어가거나 남자가 여자한테 장난을 치면 혼나거나 그런 것도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종차별. 흑인과 백인도 모두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흑인과 백인 인종차별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인권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백인과 흑인이 따로 길을 물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백인이 길을 물어볼 때는 먼저 다가가 도와주거나 물어보면은 보통 도와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흑인이 도와달라고 말을 걸 때에는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셋째, 인성적 차별.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아이가 있는 여자나 임신을 하고 있는 여자는 뽑지 않은 직장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게 차별, 어떤 게 공평이고 어떤 게 평등일까요? 저기 제일 왼쪽 거는 공평이고 가운데 거는 평등이고 맨 오른쪽 거는 차별. 이 문제 가운데 게 평등 같은 게 내 이게 평등이야? 에이, 그치. 사실은 이게 평등이고 이게 공평. 공평. 이거는 여기와 똑같이 공평.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학교에서 배울 때는 모두 싸우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불행해집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제 느낌 의견 말하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왔지. 은지야 소리 큰 거 없어? 소리 안 나? 발표가 끝났어도 자리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